앵콜을 주셨을 앵콜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지금 객석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이 보고 있거든요. 어딨지? 아 저기 멀리서도 역시 거리감 없이 잘 보이는 저 덩치. 그럼 이번 무대는 혼자 하지 말고 엄마랑 동생이랑 한번 해볼까요? 괜찮을까요? 백댄서를 네 분이나 데리고 왔는데 네 분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무대가 워낙 커가지고 무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저 엄마랑 동생을 함께 불러서 같이 여섯 명의 백댄서를 세워서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? 나와라 나와라 박효정 나와라. 아빠는 그러고 춤추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더 시켰다가는 막 가운데 머리카락이 더 빠지실 거예요.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는 메들리로 보내드릴 텐데 만약에 신나시면 신나시는 만큼 엉덩이를 흔들어 주시고 두 손을 놀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고 하시는 분이 나오면 큰 소리를 한 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어? 정말 준비되셨어? Let's go! 말을 내리는 난 그래야 해까지 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발끝에 힘을 울려 꿈에 어린 꿈에 없는 꿈에 찾아가도라 물 그리러 해가 저기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붙잡고 흔들어 노래 빛을 눈에 비추는 꿈에 찾아가도라. 우리는 가만히 있자. 세려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 냄새가 나를 다시 가야 돼 따라 가야 해 나를 나야 해 술을 찾아 가야 한 번 더 가야 해 나를 나야 해 우리 찾아가야 해.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나와요. 나는 이름 18 이름은 순이 나 세상에 짜서 그들은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. 못다한 그 사람을 그 산같은데
아픈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언니 다 처치네 내 청춘아 저렇게 부끄럽게 칠 줄은 몰랐어요. 얼마나 부끄러운지 군수님이 퇴장하셨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례의 산수유꽃축제가 추억 축제를 알리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해서 마지막 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. 꽃을 보면 나비가 몰려들듯이 호랑나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호랑나비 한 마리야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주의 준비를 알아없네 기다려도 도대체 상담없네 이건 참 속상해 속상해 못생긴다 호랑나비야 날아와 하늘 높이 날아와 호랑나비야 날아와 구름 위로 숨어와 박서진님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우리 서진님 가시는데 여러분들 내 가수 이름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. 제가 사랑한다면 박수.